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간헐적 단식. 이거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뜨고 난 뒤에 금식은 몰라도 간헐적 단식은 다 알더라고요. 이 간헐적 단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굶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리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지 않았다가 나 그냥 오늘 밥 먹기 싫어 오늘 금식해야지 하고 점심 뭐또 먹고 또 다음 날은 점심도 금식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간헐적 단식은 외국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아침을 많이 거르는 식사예요. 근데 매일 거르는 게 아니고 거르다가 저녁을 먹고 난 뒤로 아침까지 걸러서 점심을 먹으면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들어 줍니다. 아, 물론 이건 좋아요.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들게 되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이라든지 세포 유전자에 굉장히 좋은데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식사를 이제 종종 하지 않는 거 되게 쉬워요. 간헐적 단식은 뭔가 그 테크닉도 필요 없고 그냥 안 먹으면 돼요. 그것도 정해놓고 안 먹긴 힘들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가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먹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에 정하긴 정하는데 꼭 날짜를 정하진 않지만 오늘 내가 하루 금식하고 뭐 한낮에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냥 그렇죠. 그냥 엄청 많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는 것보다는 중간중 거르는 게 훨씬 낫겠죠. 주 1회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3회 정도 3번에서 5번 아침을 거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들을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혹은 또 어떤 사람들만의 방식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또 불규칙하게 음식을 거르면서도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간헐적 단식 되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근데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음식 끼니를 거르면 오히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어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음식을 먹어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뭐안 먹으면 칼로리 부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방질, 단백질 부족. 물론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많았겠지만 기본 칼로리의 부족이 있다 보니까 몸에서는 대사 활동을 계속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걸린 병이 주로 어떤 병이었어요? 영양 실조의 병이 많이 걸렸죠. 영양이 부족해서 많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몸의 면역을 만들어주거든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나 뭐 수두, 홍역 또 어떤 게 있어요? 볼거리 그런 걸리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가 되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겼어요. 어떤 병이 생겼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암, 당뇨, 고혈압, 백혈병, 아토피 등등 이런 질병들이 걸리게 되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칼로리 섭취나 양분의 섭취를 예전에 비해서 두배 이상 먹는데요. 두 배가 아니라 훨씬 세배 정도. 옛날에 비해서 그렇고 정상인이 필요한 칼로리의 두 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그렇게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굉장히 뭐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맞죠? 1935년 미국의 코넬 대학의 CM 맥케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이었냐면 이 생쥐를 연구한 건데요. 칼로리를 이 생쥐에게 60%를 제한했는데 생쥐의 수명이 배로 증가했어요. 네, 생쥐의 수명이. 그러니까 소식을 하거나 단식은 수명을 어떻게 할수 있다? 증가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체에 좋은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거, 종종 한 끼씩 굶어주는 거 정말 저는 좋다고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과식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 일주일 동안 먹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주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 공복 상태가 유지가 돼요. 공복 상태. 그래야 좀 위도 쉴거 아니에요. 물론 위가 안 쉬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아침에 먹은 음식보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위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든다. 이해하시겠죠? 저녁 먹고 늦게 10시, 11시, 12시에 먹고 자면 그게 2시간만에 소화 안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뭔가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두유도 마시고 시리얼도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심 먹고 계속 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개념이 밥만 안 먹는다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빵이나 아니면 과자류나 견과류들 그리고 뭐 아침에 뭔가 갈아 먹는 거 이런 거다 먹는 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가 이 공복감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 몸에 생명의 스위치가 켜져요. 신기하게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요,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공복을 꼭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아니, 내가 정말 비만해서 다이어트 하고 싶다, 당뇨 낫고 싶다, 아니면 아토피 낫고 싶다, 암 낫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공복이라는 거. 공복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복이라는 거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신체가 공복감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배고프다. 그렇죠? 배고프다. 근데 배고픔의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먹는데도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식을 많이 해 먹던 사람들 있죠. 아침 먹고 초코바이 먹고 점심 먹고 뭐 과자 먹고 이렇게 하던 분들은 소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근데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신기하게 한끼 걸른 것보다 배가 덜 고플 수도 있어요. 뭔가 되게 배고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고파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위가 내 생각의 개념에 의해서 얘가 세팅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안 먹겠구나. 여러분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를 훨씬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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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킵니다. 혹시 모르니까 더 시킬지도 모르지만.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그 시간에 갑자기 안 먹으면 어떻게 소화액이 팍 나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끼 먹, 세끼 먹던 사람이 두끼 먹으면 처음에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고 두끼 먹던 사람이 한끼 먹으면 처음에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 공복감을 느낄 때 생명 유지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면역력, 자연 치유력, 해독력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음식을 먹고 소화가 다된 상태부터 몸이 치료된다고요. 소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치료하든 노폐물을 청소해서 치료하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으면 뭐할 시간이 없어요. 치료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복감을 만들어주는 거 정말 이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할때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러면 아침 간헐적 단식이 좋을까? 점심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저녁이 좋은 거예요. 저녁이. 네,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된 시간이 훨씬 길다 그랬죠. 아침에 위가 훨씬 더 일을 잘해요. 저녁에는 일을 잘 못해요. 하루 종일 지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잠까지 잔다.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해요. 그래서 보면은 먹고 자잖아요. 그럼 위가 일할 것 같죠? 별로 안 해요. 먹고 낮잠 자고 한참 일어서 보면 위에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활동하면 2시간이 끝나요. 근데 아, 잠, 낮잠 자고 차 타고 그냥 자고 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토해 보면 5시간 후에도 토하면 다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위가 활동을 잘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끼를 안 먹는데 언제 안 먹는 게 좋다고요? 저녁에 안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 거르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아침 거르는 거. 간헐적 단식도 아침이 아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는 아침이에요. 저는 절대 아침 거르라고 하지 않고 저녁 거르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